일단 짭으로 살 것들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용진이의 짭 컬렉션. When it rains, isn't it amazing and sad? Yes. 오늘 예전에 데뷔했던 그 기획사 대표님 만났는데 구찌 밤부 클러치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짭으로 예약해놓고 발렌시아가 신발, 발렌시아가 티셔츠, 옷 하나 버렸네. I will go to sleep. Bye bye bye. 바스켓 하고 싶었어. 아이고 졸린 사람 모일까? 저 졸려요. 개이득이다. 좋죠. 감기대. 돈 모으는 건 없는데 쇼핑 엄마카드. 보고 싶어요. 괜찮아요. 제일 먼저 뭐 사고 싶어요? 저는 1순위는 차인데 차는 너무 큰거 같고 제가 사고 싶었던 거뭐 가방이나 이런 것들 살려고요. 티셔츠나. 그러신 진짜 지방실 분들 레인보우 컬러 줄리엣 스윗 드림 땡큐 바이바이 굿나잇. 아니 내가 짭길을 걸어도 그거 내가 이렇게 얘기 안 하면 모르지 않을까? 난 짭길을 걸을 거야. 아무도 모르잖아. 팬들은 알겠지. 선물 받은 게 아니어서. 근데 얘기할 거잖아요. 그렇다고 거짓말을 쳐? 짭 아니라고? 진짜라고? 아, 짭이면 뭐 어때? 아는 사람은 알겠죠. 거짓말 안 하고 입술하고 있으면 되지.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좋으면 됐지. 사야지. 아싸. 그러고 주변 친구들이 야, 너 되게 비싼 거 신는다 이러면은 이거 팬이 선물해줬어. 와, 진짜 팬돈 많은가 보다. 그래서 이런 것도 선물해줬어. 발렌시아가도 그렇고. 팬이 선물해줬어. It's meaning 짭이야. This is replica. 말안 하면 아무도 몰라요. 그쵸? 그래서 발렌시아가 티셔츠나 오프화이트 티셔츠 이런 거 사놓으면은 티안 나니까 입고 다녀야지. D.O.B 팬 중에 숨겨진 재력자가 있을지도. 가상의 인물을 생성해내는 거지. 그런 거 선물 많이 하는 팬으로. 재밌다. 아니야, 오빠 티 엄청나요. 그 뭐야? 오프화이트? 티가 엄청난다고? 짭이면 티가 엄청나? 아니 오프화이트 신상 입고 나중에 된다 하길래 기다렸는데 얼마 전에 문의했더니 품절이래. 오프화이트 짭 사면 티가 많이 납니까? 프로그래머 티셔츠 팔던데 그거 사가지고 봉근이 거 가지고 있는 거랑 비교해보고 싶다. 짭길만 걷는데 티 엄청나던데요. 그래요? 오프화이트는 티가 좀 많이 납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시 고려를 해봐야겠군. 굳이 왜 그래요? 예쁘잖아요. 예쁘니까. 여러분들, 티랑 짭이랑 같이 보면 티 엄청나요. 봉근이 거랑 바꿔놔야지.
아싸. 천재다. 나 요즘 버버리에 꽂혀서. 버버리. 버버리, 귀엽지. 옛날에 진짜 버버리 와이셔츠 하면 끝판왕. 난 구찌 벨트 때문에 환멸. 안녕하세요, 오빠. 오늘 당신을 만나러 옵니다. 어, 헬로우, 크리쉬. 이쁜 거 좋아하시는군요, 네. 졸린데 되게 잘 버틴다, 이러고, 레드 썬? 하면 그냥 자. 이게 다 연기였다면? 거짓말이지롱. 졸린데. 생일 선물 대신에 공연 보러 와주고 저희들 유튜브 아프리카 놀러 와주고 와서 축하나 해줘. 눈 감긴다. 이러다 잠드는 거 아니냐? 끄고 잘 거야. 난 이런 상태면 벌써 핸드폰 몇번 떨궜네. 여러분들 잘 자요. 나 이미 핸드폰 화면 껐다. 굿나잇. 안녕, 잘 자요. 여러분들 내일 버스킹에서 만나요. 안녕, 내일 봐요.